리더십으로 국회와 중앙정부, 대전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박차를 가해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절실합니다. 좋은 방안이 있다면 직급과 상관없이 소신 있게 말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는 새로운 공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엉뚱한 생각이라며 무시하지 않고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동부가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대전의 시작과 발전을 이끈 중심지 동부의 명예와 위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을 담대히 내딛었습니다. 희망의 동부로 가는 길에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저는 더 낮은 자세로 진심을 다하여 국민 여러분을 바로 마주하겠습니다. 작은 의견에도 소중히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그런 분들의 마음까지도 소중하고 간절하게 헤아려 균형 잡힌 구정을 꼭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동부, 멋진 동부, 힘찬 동부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자리가 있도록 성원해 주신 우리 동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택에 후회가 없으시도록 확실하게 일하는 멋진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